no more songs left to play. Baby, 난 널 그리네. 다시 돌아와줘 내게 and let me be your man. Oh.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겟레디미를 정말 오랜만에 찍어봤어요. 제가 이번에 쉬면서 제주도를 좀 길게 다녀왔거든요. 근데 제주도가 진짜 날씨가 너무너무 덥고 습하더라고요. 그냥 물속에 있는 느낌, 습도 99.9% 그런 느낌이었어서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 좀 지속력 좋은 메이크업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 덥고 습한 날에도 지속력 좋은 템들을 좀 건졌어요. 그래서 그런 템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쉬는 동안 뭐 했는지 어떤 생각했는지 그런 얘기들 좀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쓴 팔레트는 보여드린 줄 알았는데 영상 올린 적이 없었더라고요. 요 메이크메이크 보타닉 가든으로 했습니다. 한번 이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고고! 여러분 근데 저 좀 탄 것 같지 않아요? 드디어 여행을 다녀왔더니 좀 탔습니다. 계속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바닷가는 풍랑주의보 있고 이래서 제주도에서 바깥에서 막 굳이 태우려고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주도는 좀 해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좀 탔습니다. 얼굴은 좀 많이 안 탔는데 팔이랑 이런 데가 생각보다 꽤 탔어요. 근데 다시 좀 저한테 익숙한 피부톤으로 돌아와서 좀 기뻐요. 그럼 먼저 스킨케어로 새로운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제주도 가서도 했던 방법이고 요즘에도 너무 날씨가 더워지면서 많이 애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요 크림으로 팩을 할 겁니다. 여러분 크림팩 아시죠? 요런 진정 크림류로 크림팩을 해주면 진정 효과와 보습 효과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작년 여름에도 요 크림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여름 한 번씩 언급드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대식 선생님께서도 트러블 메이크업 꿀팁으로 이 크림팩을 추천해 주셨어요. 촬영 전에 모델분들한테 꼭 해주는 방법이고 피부 미용 국가 자격증에도 이 크림팩이 필수 과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면은 한 번씩 진정을 위해서 이런 크림팩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손대식 선생님은 그냥 크림팩이 아니라 냉장고에 잠깐 넣어놔서 시원해진 크림으로 크림팩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둔 크림으로 크림팩 하면 피부가 시원하게 진정되는 게 느껴져서 이번 여름에 좀 종종 사용해주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 더레바이블랑도 그린 플라보노이드 3.0 크림 사용해줄게요. 이게 냉장고에 15분 정도 넣어놔서 시원해진 상태예요. 이 시원한 상태에서 냉큼 발라볼 건데 이게 원래도 수분감 가득한 크림이 스무디처럼 녹아나는 산뜻한 크림 제형인데 냉장고에 넣어두면 이렇게 시원한 샤베같이 샤베 크림팩이 됩니다. 이렇게 샤베처럼 시원해진 크림을 그냥 얼굴 위에 빠르게 도포해주시면 돼요. 팩 브러쉬 같은 거 사용하시면 온도 높아지는 거 없이 계속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없다 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바르셔도 돼요. 근데 손으로 바르기 전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손을 찬물에 씻어서 손의 온도를 낮춰준 다음에 이 크림팩을 해주시면 이 크림의 시원한 느낌을 계속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손이 따뜻하면 바르는 동시에 이 크림팩이 미지근해지거든요. 그래서 손도 좀 차갑게 한 상태에서 발라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올리는 동안에 크림이 진짜 시원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도 손으로 바르실 것 같아서 손으로 바르고 있는데 팩브러쉬 사용하시면 조금 더 알뜰하게 도톰하게 바를 수 있거든요. 흡수되는 양도 줄이고 이렇게 위에 도톰하게 얹기 좋아서 팩브러쉬 쓰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얹어주면 얼굴이 되게 시원해요. 이렇게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게 느껴지는데 피부 온도가 올라갈수록 피지 분비가 늘어나요. 그래서 특히 여름에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 건데 이렇게 샤베 크림팩 해주시면 피부 온도 낮춰서 피지 분비량도 줄이고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유분이 올라오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 크림이 진짜 수분감이 괜찮아요. 이렇게 크림팩으로 해주시면 여름 피부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보통 진정 효과에 많이 쓰는 게 시카 원료잖아요. 이 크림에는 진정 효과가 1.7배 더 높은 그린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풀파티를 다녀왔는데 그 풀파티가 낮에 봤을 때 살짝 수영장 물이 살짝 좀 별로였어요. 근데 저녁 되고 약간 이렇게 술도 들어가고 사람들 너무 재밌게 놀고 하니까 저도 풀에 들어가서 놀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피부가 이쪽이 오돌토돌하게 막 올라왔는데 이거 발라주니까 많이 편안해졌어요. 지금 이런 데 간지러운 게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갑자기 열감 올라오고 좀 진정시킬 일이 있다 이렇게 샤베 크림팩 해주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제가 이 크림을 여름에 모든 피부 타입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름에 젤 크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딱 젤 크림과 수분 크림 그 사이의 느낌이라서 되게 산뜻하면서도 수분감이 좋아요. 이게 수분 증발이 되지 않게 보습력을 높여서 젤 크림처럼 산뜻하지만 수분감은 되게 짱짱하거든요. 거기에 유분감은 또 별로 없어요. 실리콘 프리의 논코메도제니 테스트 완료 제품이라서 모공 막힐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향료, 색소 안 좋은 성분 다 없어요. 이렇게 크림팩 한 다음에는 토너나 스킨으로 살짝 닦아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피부 온도도 온도인데요. 이 피부가 만져봤을 때 훨씬 더 말랑 콩떡 촉촉해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패드로 가볍게 좀 닦아내줄게요. 이렇게 지금 패드로 싹 걷어내줬는데 사실 이미 피부가 되게 말랑 쫀쫀해진 상태예요. 여기에서 나는 그냥 가볍게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흡수만 시켜도 괜찮을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보습을 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 이렇게 한 번 더 그냥 소량으로만 얇게 발라주세요. 제 채널에서 요 더랩바이 블랑두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마침 이 그린 크림 올리브영에서 8월 한 달간 파격 할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원래 이 크림 한 개 정가가 25,000원인데 1 플러스 1으로 두 개 21,900원에 판매를 한대요. 이거 나눠보면 하나에 거의 만 원꼴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크림팩 해주려면 좀 양을 넉넉하게 써야 되는데 하나 만 원꼴이면은 아낌없이 팍팍 쓰기에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서 여름 크림 찾는 분들이나 여름에 이렇게 저처럼 크림팩으로 진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딱 이 파격 할인할 때 저렴한 가격에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젯밤에도 하고 잤어요. 집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메이크업은 제가 제주도에서 잘 썼던 그런 여름에 습기에도 짱짱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풀파티에서도 번지지 않았던 그런 템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일단 쿠션은 이 비레디 쿠션을 쓸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이거를 탈탈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새 거를 지금 뜯을 거고요. 제가 비레디 쿠션 2호 라이언을 쓰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2호 라이언 썼을 때 약간 몸 피부랑 맞춰서 얼굴 톤을 살짝 톤다운 시킨다는 느낌이 드는 호수였는데 지금은 아주 찰떡으로 맞아요. 보이세요? 완전 찰떡이죠? 오히려 쿠션 컬러가 조금 밝아져서 전에는 좀 건강한 피부톤을 만드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피부를 밝혀주는 느낌이야. 제가 이 쿠션 제주도 가기 전에도 잘 썼는데 제주도에서 요걸 썼을 때 진짜 유분도 많이 안 올라오고 메이크업 한 게 녹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름에. 얘는 피부가 녹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되게 얇게 잘 발리고 뭔가 제주도에서 많이 먹고 피곤하고 그래서 피부 좀 많이 결이 안 좋았는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제주도에 V&A 쿠션 흰색 버전이랑 요거랑 두 개 들고 갔는데 저 V&A는 그렇게 놀 때보다는 좀 피부가 잘 이런 베이스를 잘 안 먹는다 할 때 쓰면은 조금 더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느낌이어서 그런지 걔가 더 잘 먹었고 평소에 얇게 착착 붙는 느낌으로 바르는 거는 요 비레디가 더 손이 잘 갔어요. 풀파티 할 때도 비레디 요 쿠션 바르고 갔었는데 사실 풀파티 하는 동안에는 조금 지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모든 베이스가 워터프루프가 되려고 하면은 되게 띡해지고 피부에 딱 달라붙어 있고 잘 긁히고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얘는 뭔가 긁힌다는 느낌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느낌이어서 풀파티에서도 막 피부가 표현이 더러워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얼굴을 풀에 담그진 않았습니다. 하도 물총들을 쏘고 놓으셔가지고 얼굴이 좀 물이 범벅이 됐었는데 그렇게 물 튀기고 물총 맞고 해도 피부가 뭔가 더럽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었지. 근데 저는 무너지느니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쉬는 동안에 또 이것저것 신상들을 구매를 했었는데 휘 쿠션도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 벨벳 타입으로 새로 나왔더라고요. 써봤는데 이전에 나왔던 글래스 쿠션보다 훨씬 더 제 취향이긴 해요. 근데 오늘은 비레디 쿠션을 보여드렸으니까 이 사은품으로 얻었던 휘 파우더 미니어처 언네임드 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미니 사이즈로 판매도 하더라고요. 저 오늘 처음 쓰는 건데 되게 뽀송해지네? 그쵸? 엄청 뽀송해졌죠? 그냥 유분만 잡는 것보다 블러 표현에 집중된 그런 파우더 같아요. 유분은 잡아주면서 동시에 모공 블러 표현까지 되는 그런 느낌? 아주
제 취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역시 매트 표현이 좋아요. 그래도 크림팩을 해줘서 피부 지금 되게 쫀득쫀득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매트하게 표현을 해줘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뽀르지 자국이 생겼어요. 이거는 비건웨어 컨실러 4호로 좀 콕콕 찍어줄게요. 하는 김에 아니야 파우더를 했으니까 눈 밑은 안 건드릴게요. 눈밑 다크서클 컨실러 바르실 때는 파우더하고 바르시면 조금 뭉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깔끔하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우더하기 전에 다크서클 컨실러 발라주세요. 저는 이미 늦었어요. 여름이라서 머리 확 잘라버리고 싶었는데 제가 요즘에 또 빠진 아이돌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을 보니까 단발병이 싹 고쳐졌어요. 제가 글쎄 앨범을 7장이나 샀지 뭐예요? 앨범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눈밑 약간 피곤해 보이는 걸 살짝 없애주기 위해서 이 웨이크메이크 하이라이터 제일 앞쪽 부분 발라줄게요. 이게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고 안 하고 이 앞볼에 느낌 차이가 있다니까요. 오늘은 더블로 4호 애쉬 브라운을 사용을 할게요. 다 써서 새로 샀어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2호 쿨그레이 위주로 발라주는데 오늘은 4호를 쓰겠어요. 사실 쉬는 동안에 잘 쉬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잘 쉬진 못한 것 같아요. 쉬는 동안에도 일을 하긴 했거든요. 영상은 안 올렸지만 그동안에 지금 팔레트 개발 때문에도 계속 그 개발하고 또 다른 화보 촬영도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라이브 진행도 하고 또 그냥 개인적으로 그동안 일하느라 처리하지 못했던 일들도 좀 하고 뭔가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제주도도 한 6일 정도 다녀왔는데 제주도 6일 가는 것도 되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짧았고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돌아갔어요. 제가 조만간 제주도 브이로그도 올리겠지만 인스타 스토리에 제주도 맛집이나 예쁜 카페 추천해주세요 했더니 정말 우리 그대들께서 다들 흥분하셔가지고 알려주는데 진심이시더라고요. 저도 화장품 뭐 새 거 정보나 이런 거 알려드리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들이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정보를 주셔서 제가 그 빅데이터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 두 번 이상 여러 번 언급했던 그런 맛집과 카페 리스트들을 지역별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중에서 좀 제 취향에 맞거나 제주도는 휴무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휴무 아닌 곳들 위주로 좀 돌아다니면서 브이로그를 찍었어요. 그 브이로그 올리면서 제가 정리해둔 빅데이터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아주 소중한 영상이 될 것 같아. 제주도 여행 갈 때 맛집은 요거 리스트 보면 끝난다. 쉐딩은 요거 쓸게요. 웨이크메이크. 사실 제가 개발하고 있는 팔레트에 쉐딩도 있어요. 하이라이터도 있고요. 블러셔도 있어서 제주도에서는 그 팔레트만 썼어요. 진짜 이제 좀만 눈 좀 깜빡깜빡하고 잠깐 잊고 있으면은 금방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인스타에서 제주도에서 했던 메이크업들 보면은 조금 힙하거든요? 부담스럽진 않아. 그런 느낌의 팔레트를 만들고 있고요. 거의 막바지예요, 여러분. 코 쉐딩 이렇게. 또 코 조각을 하니까 얼굴이 살아나네요. 제가 좀 어두운 컬러 썼는데 피부톤이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컬러가 딱 맞아. 가끔 댓글로 언니의 까만콩 시절이 그리워요. 그때 언니 따라 사면 딱 맞았는데 하셨던 분들 제가 조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름 나라를 다녀와야 되나. 또 살짝 타니까 이 살짝 이 구릿빛 피부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 구릿빛 피부가 근육도 더 잘 보이는 것 같고 조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제가 제주도에서 썼던 팔레트는 너무 스포일러가 돼서 아예 보여드릴 순 없을 것 같고 요거 예전부터 물어보셨던 분들이 계셨었는데 메이크업을 올린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올린 줄 알았어요. 올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써볼 거예요. 요거 웨이크메이크 포레스트 브라운 팔레트고요. 너 아니잖아! 보타닉 가든 팔레트예요. 이전에 포레스트 브라운이 완전 이렇게 채도를 쭉 빼서 획기 가득하게 나왔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코랄빛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코랄코랄한 팔레트는 아니고 조금 더 브라운에 가까운 팔레트거든요. 그리고 채도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부드러운 브라운 룩을 만들기 좋은 팔레트다. 요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는 어김없이 블러셔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 블러셔는 약간 베이지 누드톤에서 약간 피치 누드톤으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그라데이션 컬러 차이가 강하진 않아요. 제가 이거 블러셔로 발랐을 때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여백 채워지는 느낌 정도였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휴식 전에는 이거보다 밝았기 때문에 조금 더 티가 났는데 한층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피부톤이 어두워지면서.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나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주도 가기 전에 뮤드 블러셔를 전 컬러를 다 구매를 해서 급하게 짐을 챙기면서 요 뮤드 블러셔들을 몇 개 가져갔거든요. 그 중에 이 유코 텐더 베이지. 요게 딱 이렇게 살짝 태닝된 피부에 너무 잘 어울려서 얘를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요즘에 눈 밑에 블러셔 바르는 거에 좀 꽂혀가지고 눈 밑에 많이 바르고 있어요. 눈 밑에 이런 좀 코랄 누드톤 이런 살짝 색감 있으면서 차분한 그런 친구들 발라줬을 때 다크서클 푸른 느낌이 살짝 가려지더라고요. 나는 쉬고 온 거 맞는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눈 밑이 피곤해 보이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줌 렌즈로 바꿔왔습니다. 먼저 베이스로 이 컬러 바를게요. 얘는 약간 카페라떼 우유 많이 탄 색이에요. 카페라떼 우유 많이. 요거 에뛰드 싱글 섀도우 이름 아닌가? 그쵸? 맞죠? 이런 음영 컬러가 아주 저랑 잘 어울려. 딱 음영 확실히 넣어주면서 베이스로 바르기 좋은 컬러. 그리고 이 컬러 그냥 단계별로 옆으로 넘어가면서 써봅시다. 이렇게 발라줄게요. 좀 높여서. 컬러감이 아주 예뻐요. 약간 이런 따뜻한 소프트 브라운 느낌으로 되게 부드럽게 발립니다. 뭔가 회기가 아예 없진 않은데 그 회기가 차가운 회기의 뮤트 느낌이 아니라 되게 웜뮤트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을 웜톤 분들이 잘 쓸만한 그런 팔레트예요. 방금 썼던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 한번 줄게요. 사실 저는 이게 봄에 나온 신상이었거든요. 이름도 보타니카든이고 뭔가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도 코랄 느낌이 좀 있어서 되게 봄웜한테 어울리는 팔레트지 않을까 하고 구매를 했었는데 가을 웜톤 분들이 쓰기 좋아 보이는 색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퍼스널 컬러는 봄웜이지만 가을 웜 컬러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좀 마음에 들었던 팔레트예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놀 때도 진짜 한 번도 번지지 않았고 이번에 풀파티에서 물총을 맞아도 번지지 않았던 펜슬라이너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아버린 꿀템인데 홀리카홀리카 이번에 라이브 진행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꿀템이에요. 진짜 번지지 않는 펜슬라이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번에 신상으로 애교살 밝혀주는 템으로 펜슬라이너가 나왔는데 얘네들도 역시나 물에 번지지 않아요. 이거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렇게 손등에 긋고 나서 분무기로 물 뿌리고 이렇게 긁었는데 번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빡빡 문대면 지워질 수밖에 없기는 한데 빡빡 문댈 거 아니잖아요. 그쵸?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웜한 느낌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 쓸게요. 홀리카홀리카 멜로우 글라이딩 펜슬이고요. 유코 애프리콧 크림입니다. 이렇게 얇기 때문에 애교살에만 딱 바르기 좋고요. 쉬머가 아니에요. 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교살 컨실러와 컬러를 동시에 해주는 느낌으로 바르실 수 있어요. 보통 컨실러 바르고 그 위에 또 쉬머 컬러를 얹잖아요. 요건 이렇게 살짝 살구빛으로 밝혀주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예쁘고요. 굉장히 얇게 발리기 때문에 딱 얇게 그 부위만 바르기에도 좋아요. 너무 괜찮죠? 아니 이거는 동네방네 알려야 되는 템이야. 근데 왜 아무도 모르는 건지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예쁘죠? 지금 애교살에 바른 게 원래는 펜슬 라이너잖아요. 이 펜슬 라이너들도 당근 지속력이 너무 좋은데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이게 그레이지라는 컬러인데 뭐 이렇게 그렸어. 약간 애쉬 브라운 블랙 섞어놓은 듯한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얘 컬러가 굉장히 예뻐요. 조금 힙하게 포인트 주는 메이크업 할 때는 이게 워시드 블랙이라는 컬러인데 블랙은 블랙인데 약간 힘 빠진 블랙이에요. 고동색보다 더 블랙인 느낌이고 블랙보다는 고동색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것도 좀 힙한 메이크업 할 때 잘 썼고 좀 갈색 찾는다 하면 이 카카오 닙스 색. 이거 진짜 카카오 닙스 그 자체 색인데 저는 브라운으로는 이것보다는 살코 모카 글리츠를 더 많이 썼어요. 이게 살짝 펄감이 있기는 한데 그만큼 되게 부드럽게 잘 그려지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낼 나는 브라운이거든요. 붉은기도 좀 덜 하고 그래서 주로 그레이지, 워시드 블랙, 모카 글리츠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거의 그레이지 컬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지로 라인 그려줄게요.
제가 요즘에 눈꼬리가 자꾸 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 꼬리를 이어서 그리면은 뭔가 눈이 끝이 안 예쁘게 이렇게 갈고리 모양처럼 라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꼬리 끝을 잇는 것보다는 눈꼬리 끝나기 전에 살짝 위에서 이렇게 라인을 빼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처지는 느낌 없이 좀 라인이 빠져서 살짝 끝나는 지점을 앞쪽으로 당겨줬습니다. 이렇게 라인 모양을 요즘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이 끝에 있는 제일 어두운 컬러 쓰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촬영하는 기분이 들면서도 동시에 뭔가 라이브도 하고 브이로그 촬영을 좀 이것저것 많이 했어가지고 그냥 촬영을 해왔던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삼각존에도 거의 많이 안 묻힌 상태에서 살짝만 음영 줄게요. 그러면 이 펜슬 라이너가 진짜 진짜 안 번져요. 그리고 반대쪽을 하면서 쉬는 동안에 했던 생각을 또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왜 사는가? 왜 열심히 사는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유를 찾으면 찾을수록 오히려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뭐 이유를 찾아서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항상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지 활기차게 재밌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 뭔가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인데 뭔가 거창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만뒀습니다. 왜 사는가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계속 그 굴레에 빠지는 거예요. 답이 없어. 나는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목표가 없어도 되는 건가? 고민을 좀 했어요. 약간 슬슬 내가 나이도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조금 바보 같나? 너무 줏대 없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뭔가 자기 주관 있는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움직이고 그냥 하는 이것도 되게 제 주관인 거예요. 난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냥 저답게 지금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에 요거에 좀 익숙해져 보려고 사용을 해봤어요. 이거 필리밀리에서 나온 히팅 뷰럭인데 되게 빨리 뜨거워지고 생각보다 많이 뜨거워져서 이거 이 상태로 오래 놔두면 얘는 자동으로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뜨거워져요. 요 아래 고무 부분이 뜨끈뜨끈해지거든요. 만져보고 진짜 금방 달궈져요. 제가 말하는 이 사이에 달궈졌기 때문에 빨리 찍고 꺼줘야 됩니다. 얘는 뷰러처럼 찝찝찝 하는 것보다 요 뿌리 쪽 찝어주고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면은 우리 직모들의 바닥을 향하고 있는 뿌리가 살짝 위로 교정이 돼요. 그리고 살짝 앞에서 또 한번 찝어줘요. 그럼 뿌리가 아래로 쳐져 있던 게 좀 이렇게 앞쪽으로 바뀌거든요. 요걸로 뷰러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L컬은 잘 안 나와서 이렇게 뿌리만 찝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눈썹에 온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뷰러로. 근데 저는 완전 바짝 꺾인 컬을 좋아하기 때문에 두꺼운 고무로는 그런 컬이 안 나와요. 그리고 속눈썹 장인인 우리 코코추 선생님께서 만드신 마스카라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킷 스위치업 컬링 마스카라고요. 이거 제가 제주도 갈 때 들고 가고 싶었는데 가기 전에 안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서 처음 써봐요. 예, 코코추 선생님께서 슥슥 빗어 바르면 되게 깔끔하게 발리고 지그재그로 바르면 또 볼륨감 있게 발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그재그로 바르고 샥샥 빼줄게요. 오 진짜! 이렇게 샥샥 빼면 깔끔한데 지그재그 해주면은 이 속눈썹들이 자기들끼리 가닥가닥 뭉쳐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핀셋을 같이 줬어요. 핀셋으로 좀 가닥가닥 만들어 볼까 봐요. 오 속눈썹 사이로 되게 잘 들어가요. 찝찝하기 좋아요. 짠 이렇게 됐습니다. 마스카라 솔이 굉장히 얇아서 언더에도 발라주기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언더도 엄청 깔끔하게 발린다. 끝에 가루 남는 느낌으로 발리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쓱쓱 빗어주시면 언더도 깔끔하게 발려요. 언더도 이렇게 좀 가닥가닥 모아줬어요. 욕심나니까 또 이거 한번 붙여볼까요? 중간중간만 붙이겠어요. 진짜 자연스럽게 딱 세 개만 붙였거든요. 이쪽 눈은 이렇게 해줬고요. 반대쪽도 하고 돌아올게요. 이쪽은 4개 붙였어요. 조금 끝이 어색해져가지고 이렇게
눈 앞머리에는 일부러 안 붙이고 끝쪽 위주로 붙여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간 눈매로 만들어줬고요.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이런 영롱한 바세린관 글리터가 있어서 이걸 애교살에 조금 얹어줄게요. 약간 토핑 얹듯이 살짝 반짝반짝하게. 이게 애교살 밝히는 쉬머 용도는 아니어서 이렇게 살짝 애교살 미리 밝혀주는 템 쓰고 위에 얹으면 조금 더 영롱하고 예쁘게 얹어지는 것 같아요. 이 글리터는 사실 쓰고 싶지 않으나 이런 느낌인데 안 쓰면은 조금 아쉽겠죠? 그래도 이 팔레트를 보여주는 메이크업인데 그래서 정말 찔끔! 여기 보이세요? 진짜 찔끔 바른 거? 이렇게 찔끔 많이 바르면은 화려해지니까 진짜 찔끔! 이렇게 살짝 중앙에만 발랐습니다. 딱 요즘 하고 다니던 아이라인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에 저는 펜슬보다는 붓펜이 더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브러쉬 라이너 요것도 지속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그때 풀파티에서 요 펜슬 라이너 하고 눈 꼬리는 요걸로 살짝 처리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꼬리가 아주 멀쩡했기 때문에 날렵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애쉬 블랙 사용하고 있고 애쉬 브라운도 괜찮아요. 붓펜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진짜 샥 빼기 좋아요. 애쉬 블랙이 또렷한데 너무 과하게 또렷하지 않아서 좋고 점 찍기도 좋아요. 그래서 얘로 점도 찍어줄게요. 이제 점 찍으니까 완전 저 같죠? 그리고 핫킷 마스카라 선물로 받으면서 핫킷 익스텐션 브로우 앤 래쉬인데 섬유질이 들어있어요. 브로우 픽서 마스카라 같은 느낌인데 한번 발라볼게요. 저 이거에 대한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섬유질이 들어있는 것도 처음 써보거든요? 속눈썹에 발라도 괜찮겠다. 뭔가 섬유질이 발린다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서 섬유질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 깔끔하게 결을 만들어주는 느낌입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만들고 있는 팔레트를 살짝 스포를 해드리기 위해서 팔레트의 외관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한번 그 팔레트에 있는 하이라이터를 발라볼게요. 왜냐? 제가 요즘에 이 하이라이터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제주도에서 이 하이라이터가 되게 지속력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애교살에도 많이 바르고 다녔는데 애교살 하이라이터 겸용이에요. 예쁘죠? 이런 느낌? 팔레트 안에 들어있는 이 글리터를 바를 때마다 다들 뭐 발랐는지 물어보시더라고. 저 이거 허락 안 맡은 스포인데 물론 애교살 쉬머도 있지만 요런 되게 영롱스한 느낌? 아무튼 예뻐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립을 뭘 바를 건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머스트해브 컨실러 펜슬 5호인데 머스트해브 거랑 맥 립 펜슬이랑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맥 컨실러 펜슬. 맥에 가서 립 펜슬 중에 찾으시면 안 되고 컨실러 펜슬이에요. 이런 국소 부위 살짝 이렇게 까져있는 것도 발라주시면 커버가 잘 됩니다. 제가 자주 바르던 게 있는데 걔도 출시 전 제품이라서 보여드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요것들을 구매를 했었어요. 삐아 립스틱들. 지금 요 위에가 진저고 아래가 얼그레이였어요. 컬러들이 다 너무 내 취향이더라고. 얘가 지금 메리골드. 메리골드는 오늘 느낌은 아니고 일단 진저 맘에 들었고요. 브라운 슈가 이 느낌 뭔가 제 취향일 것 같아요. 브라운 슈가는 조금 더 딥해요. 아니 많이 딥해. 요걸 바르면은 가을웜 딥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진저를 바르면은 가을웜 뮤트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모든 그대들의 마음에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둘 다 바를게요. 일단 진저로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내 취향이야. 아, 오, 오버립하기에 색이 되게 좋네요. 일부러 좀 오버되게 바를게요. 컬러 너무 예쁘다. 안쪽에 브라운 슈가 발라서 조금 더 입술의 입체감을 줍시다. 그리고 생각보다 진하지 않아요. 살짝 이렇게 스치듯이 입술 윗라인 쪽, 윗라인 쪽 가운데만 좀 강조해서 이렇게 발라줄게요. 예쁘지 않나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짓이 있는데 제 전에 비레디 쿠션 1호도 샀었거든요. 이게 지금 1호인데 살짝 묻어 계신 분들은 여기가 조금 그림자가 져요. 그래서 여기를 밝혀주는 게 그런 얼굴 입체감이라고 해야 되나? 요 무통 느낌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서 여기만 조금 밝은 컬러 써서 살짝만 더 이렇게 밝혀줄게요. 그러면은 조금 더 얼굴 라인이 깔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립에 한번 파우더치 해서 더 뽀송하게 만들어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할게요. 짠!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을 끝내봤습니다. 간만에 찍는 메이크업 영상이어서 그동안은 그냥 매일매일 데일리 메이크업을 했는데 뭐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는 누가 이렇게 가까이서 저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공들여서 메이크업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화면에서는 진짜 빈틈이 잘 보여요. 아이라인 살짝 비어있는 것도 너무 잘 보이고 좀 삐끗한 것도 잘 보이다 보니까 공들여서 해봤는데 잘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처음 휴가 계획을 세울 때는 되게 거창한 휴가 계획들을 세웠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너무 일이 많았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쉰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쉬면 쉴수록 더 게을러지는 것 같고 제가 원래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일을 해야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래요. 별건 없었지만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내일도 힘내세요.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행복하세요. 안녕. 그러진 밤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면 또